스피드 종목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이 먼저 공개됩니다. 종목 보시면서 나 저 종목 평소에 궁금했는데 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분의 전문가님의 지난주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심종석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볼까요? 지난주에 드린 종목이 NG캠 생명과학인데 네. 이 종목도 그 전에 전주에 드린 소마젠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날 급등을 좀 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소마젠이 한 14% 정도 올랐었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장중 초반에 9시 반 이전에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1선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보유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지금은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NG캠 생명과학 지난주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고가 기준으로 한 7%가량의 수익이 나왔는데 21선 돌파가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매도라거나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넵티노믹스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뭐 7,080원 정도의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14% 정도의 수익이 나왔어요. 일단 1차적으로 8,100원대에서 1차적인 물량이 나오긴 했었지만 1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가 변경이 됐었는데 일단 대주주의 그 평단가가 11,000원이라는 점 네. 그리고 전환사채 금액이 7,800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금액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지금 6%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적금도 가능합니까? 네, 저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적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한번 확인해봤고 중간 점검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또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동국 RNS를 시작으로 웰크론 한텍, 드림 시큐리티, 애니플러스, 하나솔루션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유니온과 미래 나노텍, 코스모화학, 조일 알미늄, 대연제약까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먼저 심종석 전문가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궁금하신 거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동국 RNS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중국 당대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는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당대 이후에 미중 갈등이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심하게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법이라든지 바이오 행정명령 등 최근 중국 압박을 지속적으로 심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반격을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의 강도는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펠로시 하원 의원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도 중국산 희토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 이후에도 제1차적인 반격은 희토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무기 제작 및 전기차, 비행기, 스마트폰 등 우리 뭐 최첨단 기술 부분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공군 주력기인 스텔스기에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중국산 중국 제품이 100%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 부품은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100%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국 쪽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차트상으로 좀 보면 지금 최근 1년 이평선이 224일선을 돌파한 후에 지난주에 조정을 충분히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땡! 알겠습니다. 동국 RNS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정석 전문가님께서 동국 RNS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침 김CM 팀장님이 유니온이요. 뭐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네. 모멘텀은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이제 대만을 무력 사용을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었는데 핵 능력 강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군사 행동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위 태세에서 이제 군사적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미국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번 주부터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전략 보고서를 봤을 때 러시아보다 중국을 주적으로 삼게 되면서 그에 대한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진핑이 연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먼저 뭐 꺼내드는 카드가 휘토류 카드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를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고 시멘트라든지 뭐 세라믹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격대가 그에 따라서 반기 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후발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까지 희토류 관련주들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심정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웰크론 한 택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일에 정부가 이제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리튬 관련, 그다음에 핵심 광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웰크론 한택도 장중 27%까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리튬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60% 이상을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칠레와 이렇게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로 좀 작용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칠레 리튬 생산은 그 920만 톤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생산량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매년 2만 6천 톤을 생산하고 있고요. 미국과 칠레는 FTA 또 체결국으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에서는 리튬 수요가 2020년 대비 2030년에는 4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리튬 가격 상승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지난 12월 12일 날 장대 양봉으로 1년 2평선인 224선 돌파 후에 조정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4,000원에서 4,100원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3,8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76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튬 가격이요, 1년 사이에 3배 이상이 폭등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 종목군인데 약간 짠 것처럼 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거기에 뭐 리튬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서 IRA에 대한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이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기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미리나도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양극재 업체들과 수산리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대구 지역이라든지 관련해서 공장 증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양극재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리튬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극재 소재 기업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소재 기업으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후라든지 뭐 전력난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탄산리튬 역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폭염이라든지 뭐 관련해가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기간 차트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급락하지 않는 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토류 관련주들 살펴봤고 이번에는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한 종목씩 확인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드림시큐리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지금 이제 최저점에 있는 네.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9월 29일 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바이오인식 시스템 인증 테스트에서 얼굴인식 알고리즘인 CQ페이스가 성능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딥러닝 기반인 얼굴인식인 조명 방향, 그 다음에 표정 변화, 포즈, 액세서리, 이런 착용을, 액세서리 착용 여부 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인식 부분에서 99.9% 그리고 에러율은 0%를 기록하면서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1,10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서 작년 63분 대비 64%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019년 이후에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난 13일 날 2,360원에 저점을 형성한 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2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최근 거래량을 좀 보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400원에서 2,5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2,360원, 목표가는 3,000원.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원 맞을까요? 3,000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3,000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저점에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조금 하단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더욱더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모화학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 드디어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 네, 코스모 화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2,300원을 딛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향후 5년 동안 최소 가져야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는 7조 그리고 2040년에는 75조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코스모 화학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이랑 이제 황산화 코발트를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산화 티타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형 배터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가지고 핵심 소재
소재를 추출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규모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수요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폐배터리에 대한 시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단계적인 확충을 한 다음에 내년 10월에 가동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모멘텀까지 짚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서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애니플러스인데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영상 콘텐츠 관련 주고 역시나 조금 주가의 위치가 아래에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네, 지금 세 번째 네. 종목과 네 번째 종목이 네. 다 역사적인 신저가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고 네.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 전시, 드라마 등 지식 제작권 상품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 굿즈 전문 기업인 로운 컴퍼니 CNC를 지난 8월에 좀 인수를 했습니다. 로운 컴퍼니 CNC는 IU, BTS 등 K-POP 스타의 팬덤 굿즈, 그다음에 알라딘, 카카오 프렌즈 등을 국내외 협력사들의 IP 관련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애니플러스의 상반기 매출액은 248억 원,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인수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회사 성장률은 더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매수의 타점을 보이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최근에 저점이 221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선과 지금 현재 이전에도 말씀드린 매도선까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면 1차적으로 112나 224선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는 또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인 112일선과 224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타점을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니플러스 지금 저점에서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일 알루미늄 가지고 왔는데 아까 탄산리튬과 관련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전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는 부분 을 봤을 때 높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원자재에 대한 수급 차질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23년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코사이트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뭐 생산 차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율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판 그리고 아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시장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라든지 자동차 굉장히 실생활에 다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점, 그에 반해서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양극박에 대한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함께 미국 내에서 최초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주일 알루미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각각 한 가지 종목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종성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을 갖고 왔는데요. 최근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해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9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중에서 종목 순매수 규모 중에서 2028억 원으로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0월에 또 흐름을 보면 어제까지 외국인은 383억 원,
연기금은 90억 원, 사모펀드는 115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은 21.1%, 영업이익은 28.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성장 배경은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IRA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소재 부분하고 갤러리아 부분을 좀 떼어내어서 미국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차트를 좀 보면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 최근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60일선의 단단한 지지선을 두 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루에 등락폭을 한 5% 정도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분봉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분봉을 좀 기준으로 해서 10시에서 10시 반 이후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건 목표가는 54,600원 드리고 손절가는 네, 땡!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들어봤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KB증권에서 목표가를 무려 56%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4번기까지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시한 목표가는 72,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대원제약. 네, 아무래도 감기의 계절이 찾아와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모멘텀도 네. 있긴 하지만 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감기 많이 걸리고 해열 진통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네.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에서 특히 강점이 있고 그 외로도 200개가 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한 뭐 상비약부터 해서 전문약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매출만 전년과 대비했을 때 44%, 그리고 영업이익은 12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51억에서 172억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호실적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계절적 성수기다 보니까 관련 제품군들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3,700억 원대 시총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매출만 봤을 때 2,400억 원대다 보니까 제약사 이제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이 실적 대비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절적 성수기에 도래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원제약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이제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종석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 어떤 걸로 선정하셨어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동국 RNS고요. RN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수가하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좀 중기적으로 좀 보자면 지난 10월 11일 날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 종가인 4,470원 정도까지 한번 중기적인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드린 종목들이 그 다음 날 바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동국 RNS도 어느 정도 급등하면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중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료 방송 때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RNS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김시은 팀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니온, 휘토류 관련 종목분들 네. 가지고 왔는데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일단 차트적인 모양을 봤을 때 1차적인 상승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0% 넘게 급등을 하는 전날에 이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그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봉 보여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잡을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수가는 5,660원 정도 이하에서 가능하시면
5,660원대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을 때 8,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을 많이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날 시가인 5,1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해 봤는데 두 분 모두 다 희토류 관련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신 이대일리온 심족석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